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오늘은 버거킹에 방문했습니다. 패티가 4장이나 들어간 스테커 4 와퍼를 먹어보겠습니다. 세트로 2100kcal가 넘고 단품으로 1700kcal가 넘는 햄버거입니다. 스테커 4 와퍼를 세트로 주문합니다. 갓 만들어낸 버거를 두 손으로 들어봅니다.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650g에 달하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나이프를 이용해 버거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나이프로 자른 버거의 단면을 펼쳐봅니다. 패티 사이사이 들어간 치즈가 늘어나는 모습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패티가 4장이나 들어간 버거는 처음이라 신기합니다. 빵보다 고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토마토와 피클, 양상추는 패티 위쪽에 들어있습니다. 한쪽을 트레이에 놓고 다른 한쪽을 듭니다. 큼직한 버거의 단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패티 사이사이 녹은 치즈가 노란색으로 흘러내립니다. 한입 크게 먹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의 맛이 느껴집니다. 치즈의 짭짤한 맛과 부드러운 빵의 맛이 느껴집니다. 콜라는 사이즈업을 합니다. 반대쪽을 크게 한입 먹습니다. 패티의 사이즈가 커서 어느 쪽을 먹어도 내장의 패티가 씹힙니다. 가운데를 크게 한입 먹습니다. 피클이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가운데를 다시 한입 먹습니다. 상큼한 토마토가 퍽퍽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콜라를 마셔줍니다. 오른쪽을 크게 한입 먹습니다. 패티의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콜라를 마셔줍니다. 가운데를 크게 한입 먹습니다. 야채들이 거의 빠져나와서 이제는 패티와 빵만 남았습니다. 고기가 많아 뻑뻑하기 때문에 미리 야채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한쪽 마무리입니다. 한쪽만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테커 4 와퍼의 절반만 해도 900kcal 가까이 됩니다. 콜라를 마셔줍니다. 감자튀김을 먹습니다. 소금간이 짭짤하게 되어 있어 맛있습니다. 다른 한쪽을 듭니다. 한쪽을 먹는 사이 치즈가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두께가 얇아서 오른쪽부터 크게 한입 먹습니다. 야채가 없는 부분이라 고기의 맛이 더 잘 느껴집니다. 다시 크게 한입 먹습니다. 치즈가 녹아있어 고소한 맛이 더 잘 느껴집니다. 콜라를 마셔줍니다. 양파와 양상추가 보입니다. 반대쪽을 크게 한입 먹습니다. 치즈를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버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버거 마무리입니다. 콜라를 사이즈업하기 잘했습니다. 고기가 많아 퍽퍽할 때마다 시원한 콜라를 마셔주면 됩니다. 버거킹의 스테커 와퍼는 취향대로 패티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장, 세 장, 네 장 또는 그 이상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커 4 와퍼는 내장에 패티가 들어간 버거로 고기를 좋아한다면 도전해볼 만한 메뉴입니다. 패티를 먹고 또 먹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패티 사이사이에 녹은 치즈가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다만 고기가 많아 퍽퍽할 수 있으니 미리 야채를 추가하는 것과 음료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이즈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쪽만 먹더라도 이미 배가 찰 정도입니다. 먹을 때는 배가 불러 힘들었지만 맛도 있고 도전심을 자극하는 메뉴입니다. 또 생각이 나면 야채를 추가해서 먹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